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로부터 끝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찌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내 물을 사랑하며 차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럼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탁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가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 유대 예루살렘 성읍은 어디서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읍은 하나님 앞에 공평과 그의 의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였던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읍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고, 또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 믿는 우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다 라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이 신실하던 성읍은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교회요, 바로 나 자신,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창기가 된 것은 아니죠. 창기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무 남자나 몸을 섞어서 더럽혀져서 창기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곳이 우상들이 세워지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들이 심령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처소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공평됨이 충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 사람의 의가, 사람의 그 판단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살인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살인자? 여기서 살인자라는 건 피를 흘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피를 흘린다는 얘기는 영혼이 생명을 잃고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영혼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살리도록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로 영혼들을 이끌어서 나도 살고 우리 형제 자매도 살리도록 나를 예수 믿게 한 우리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평이 없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평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교회나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그 공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영혼들을 죽이고 있다. 두 번째 2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 은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일곱 번 단련한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우리에게 준 말씀
말씀이 바로 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 1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1장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표현해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곧 영원 구원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어떠한 불로 연단을 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 되어졌는데 그 은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더럽혀졌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나는 그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나는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은과 같은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이 더럽혀졌어요. 어떻게 해서 더럽혀졌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었는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따라서 감으로 말미암아 이 깨끗해진 심령이 은과 같은 심령이 더러워졌다라는 그리고 그 포도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 참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거듭난 것은 어디로 가는지 다 없어지고 물이 희석이 돼서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상 물이에요. 성경에는 두 가지 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의 물이요. 그것을 윗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른 물은 이 땅에 있는 물 그것은 아랫물이다 또는 다른 말로 쓴물이다 또 다른 말로는 바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시록 12장 15절을 보니까 바로 뱀이 물을 강같이 쳐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 참 것이 아닌 것들이 희석이 되어진 것.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런 임재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그 교회가 우리의 심령에 세상의 다른 것들이 섞여서 그것이 희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더럽혀지고 희석이 되어진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이 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도의 말씀이 심겨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말하지만 오늘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나에게 귀한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 포도나무에서부터 악한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들포도를 맺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악한 가지가 나온 것은 원래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속성이 그 악한 가지를 내게 한 거죠. 누가 내게 한 거야? 사단이 내게 한 거. 어쩔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순전하고 온전한 정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한순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악한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또 악한 그 물을 받아먹고 사단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으니 변질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되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방백들은 패역하고 도둑질하여서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정말 고통하는 심령 그 아비가 없어서 고통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또 남편이 없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회복받을 길이 없어서
모여서 구하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배 악하고 정말 더럽히고 완전히 망한 그 유대에게 주님은 슬퍼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정말 슬프고 그 마음이 애통하지만 그 애통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 그 백성을 향하여서 품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 여기서 주님의 대적과 주님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그리고 그에게 종노릇 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고 보수하고 보응하겠다라는 것.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네가 고통 가운데 놓을 것이다. 하와야 네가 범죄함으로 네가 애를 낳는 수고를 하고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보응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뱀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그 뱀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폐악하고 이들을 이렇게 악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사단이요 그 사단에게 쓰임받는 종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이 찌꺼기 같이 되어진 은을 다시 청결하고 다시 그 혼잡해지고 정말 더럽혀진 그 포도주를 그 혼잡물을 제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포도주가 되어지게끔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25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이 모든 방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모사들을 다 회복시켜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치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성읍 이 예루살렘 이 신성한 고을 유다 지파들의 그 고을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시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여 주시냐 어저께도 나누었던 시편 107편의 말씀에 그들이 흑암과 공고에 앉고 그 쇠사슬에 앉아서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다른 것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한국말 번역은 참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justice, 그 하나님의 공평과 공평한 의가 우리를 구속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평됨이 우리를 구속하는데 그 공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justice가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여기서 귀정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그 의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그 심령은 슬프고 애통하고 안타깝고 안타까우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토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아멘.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그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치게 했어요. 2절 말씀. 다시는 사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도록 죄를 그치게 하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서 쫓고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우리도 또 쫓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외친과 같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자들이 패역하고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대적함을 받고 멸망할 것인가 그 말씀이 28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9절 말씀에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말로는 상수리나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NIV 영어에는 The Sacred Oaks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원어에서는 아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일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성경에서 많은 의미를 갖고 쓰여지고 있는 것은 the lamb 바로 숫양을 표현할 때 같은 아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는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또 세 번째로는 강한 사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쓰고 있고 네 번째가 바로 이 나무를 이 옥이라는 나무를 표현할 때 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황당이라는 곳에 가서 경배하는 게 나무죠. 그렇죠? 그 나무에다가 뭐를 둘러 거기다 갔다가 돌을 얹고 떡을 두고 술을 붓고 거기다 절을 해요. 나무에 절을 합니다. 그것이 sacred oak. 그들에게는 신령한 나무가 돼서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이 히브리어에서 아일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이 수양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화목제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되어 진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경배하는 거죠. 그들이 성황당에 가서 비는 거나 교회에 가서 비는 거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만약에 정말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내 정욕과 내 탐심을 가지고 어떤 육체의 정욕을 구하는 그러한 외침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면 이 성황당 나무에 절하는 자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예요. 그들은 부끄럼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나무가 많은 동산 어디예요? 바로 교회. 이러한 자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뭔가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곳이 동산이죠. 그러한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곳에 진정 예수가 온전히 있지 못하다면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이 상수리 나무를 기뻐하고 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잎사귀는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잎사귀가 마른다 생각나는데 없어요? 이 잎사귀가 마르는 것이 무엇을 말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그 잎사귀를 가지고 자기 옷을 만들어 입은 것,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 입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한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만약에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쇠퇴한 잎사귀와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임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수양을 갖다가 바치고 또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자라고 경배를 하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기뻐하는 것 같이 십자가를 심볼로 목에다 걸고 다니고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까? 십자가에 내가 죽은 심령,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복하며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정말 나를 쳐서 죽이는 말씀이 아니면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모퉁이 돌의 머리돌이지만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 머리돌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 심령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로 살지 않는다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는. 맨날 나에게 뭐가 되어져요? 힘든 뭔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 되어지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고 부담이 되게 하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 것이 되어져요. 어쩔 때 육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을 때 육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싶을 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앞에 부딪히는 돌이어 거치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 너무나 나를 죄에서 건진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고통하는 이 세상의 삶에서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요. 내가 허다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를 죄 없다 하는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말씀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어져요? 사랑의 말씀이. 아멘.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어떤 자에게는 상수리 나무의 절에 절하는 자가 되어있고 어떤 자에게는 은혜의 복음의 구원의 길이 되어진다라는 내 마음의 중심의 생각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정말 그분의 공의 앞에서 공의로 그 의로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로 받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지만 그것이 그냥 율법처럼 그것이 마치 어떤 도처럼 어떤 계명처럼 어떤 내 앞에 정말 부담이 되는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이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돌을 볼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그 돌을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 내 속사람이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에 더 내가 낮아지는 심령이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심령은 안정된 심령이 됩니다. 왜? 십자가에 다 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다 못 박았으니까. 그리고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서 가니까 요동함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니까 안정된 심령이 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예수 생명 가운데 사는 자인 거야. 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 이가 값진 자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떠한 성전이요 어떠한 유다 족속의 고을이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화가 나에게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행해야 될 것 같은 도의 말씀이냐, 아니면 나에게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과 자유함을 주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냐. 그래서 내 안에 참으로 그 예수님의 참 종자, 순전한 그 포도나무 종자인 예수님이 심겨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는 자이냐, 아니면 악한 가지가 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패역하다라는 말을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냐.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두 주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의 사람의 주인이 되어진 나, 그 위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따라서 내가 나아가는 자일 것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바른 사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지혜자 모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의의 성읍이 되어지고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구속함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나의 일생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지금 경고하시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